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패션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곧 있으면 정말 계절이 확 바뀌어서 가을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가을 아이템을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셀렉 아이템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고요. 첫 번째 셀렉 아이템 소개시켜 드렸을 때 너무너무 다들 좋아해 주시고 아직까지도 제 입고 문의가 오는데 여러분들에게 바로 또 소개를 시켜 드릴 수 없어서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거래처 휴가가 또 끝나자마자 바로 가을 아이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모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색감들 또 핏들로만 가지고 온 아이템들이기 때문에요 빠르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 아이템은 짠! 바로 이 맨투맨인데요. 여러분 진짜 가을하면 어쩔 수 없이 메인 아이템은 맨투맨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맨투맨 컬러들이 워낙 또 블랙이라던가 화이트? 이런 좀 무채색 컬러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이렇게 좀 파스텔? 톤이 한 톤 좀 채도가 낮은 그런 컬러의 맨투맨을 가지고 왔고요. 너무 오버사이즈가 저는 요즘에 싫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 흉한 오버사이즈가 아니라 몸에 좀 예쁘게 이렇게 핏되는 그런 맨투맨이에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또 조금 더 날씬해 보일 수 있는 이런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맨투맨이고요. 컬러가 워낙 예뻐서 얘랑 그리고 이렇게 두 컬러를 준비해봤어요. 얘는 오트밀 컬러라고 하죠? 이렇게 보시면 이런 오트밀 컬러의 맨투맨이고요. 이 컬러? 이 컬러 모두 컬러들이 너무 예쁘고 핏이 예쁘기 때문에 데님 팬츠라던가 저는 이거를 좀 이렇게 플리츠, 스커트랑 매치할 거지만 데일리하게 입고 싶으신 분들은 또 여러 가지로 매치하기 좋은 게 맨투맨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얘 아이템을 일단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이 맨투맨이랑 같이 입으려고 플리츠 스커트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진짜 저는 이번 셀렉 아이템 중에 이 플리츠 스커트가 제 마음속 1위예요. 친구랑 저랑 둘 다 이걸 발견하자마자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런 스커트고요. 고급스럽고 소재도 좀 약간 묵직한 느낌이 들면서 겨울 시즌까지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초겨울까지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얘가 왜 좋냐면 여러분 이 앞에는 이렇게 플리츠 주름이 지지만 뒷면 보시면 또 플리츠가 아니에요. 이렇게 일자인 스커트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왜 좋냐면 엉덩이가 커 보이는 게 싫으신 분들, 엉덩이 볼륨감에 좀 너무 부각되는 게 싫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여기 부분은 플리츠가 없는 디자인을 계속 찾고 있었는데 딱 이 제품을 발견하자마자 너무너무 저희가 이거는 단가가 좀 있더라도 꼭 구매해야 한다 이러면서 구매한 그런 스커트고요. 기장감도 길어요. 저는 일단 어정쩡한 기장감을 싫어하거든요. 이게 종아리까지 갑자기 딱 끊어버리는 그런 스커트들은 다리가 오히려 더 두꺼워 보이고 키가 짤뚱해 보이기 때문에 롱이면 완전히 롱, 짧으면 완전히 좀 다리가 길어 보이는 기장감을 좋아하는데 얘는 저희가 딱 이렇게 좋아하는 롱 스커트 기장감이라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얘도 여러 가지로 매치하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일단 저희가 가지고 온 셀렉 아이템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옷들 어떤 게 코디되어 있는 상품 어떤 거랑 입어도 다 잘 어울리기 때문에 얘 이렇게 좀 캐주얼하게 입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같이 스커트랑 맨투맨이랑 이런 식으로 입어줘도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다음 소개시켜 드릴 아이템 짠! 바로 이 스트라이프 티셔츠인데요. 너무 또 가을하면 맨투맨과 양대산맥 스트라이프 티셔츠가 또 메인이잖아요. 이런 거는 좀 소매를 돌돌돌돌 말아서 예쁘게 입어주기도 좋고 색감이 또 여러분 이것도 제가 이렇게 두 컬러를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 초록 컬러가 메인 컬러긴 한데 네이비는 워낙 메인 인기 많은 컬러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스트라이프 티셔츠는 말이 뭐합니까? 그리고 얘는 워낙 단가가 마음에 들어요. 너무 합리적인 가격대에 나온 그런 스트라이프 티셔츠고 프리사이즈인데도 조금 얘는 살짝 저한테 오버핏이었는데 그 느낌이 너무 나쁘지 않고 내추럴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제가 또 이렇게 화이트 진이랑 같이 입으려고 가지고 왔어요. 저는 이게 S랑 M 사이즈 두 개 다 있는데 여러분 꼭 상세 사이즈를 확인을 해주셔야 하고요. 소재가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그래서 초여름 그리고 또 초가을 뒤에까지 한 11월까지도 입을 수 있는 그런 계절감이 느껴지는 이런 톡톡한 소재고요. 너무 예뻐요. 화이트인데 살짝 아이보리빛이 도는 예쁜 화이트 진이라서 여러분들 이런 거 찾으시는 분들 있으면 이번에 꼭 놓치지 말고 이 화이트 팬츠 겟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블라우스를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이거 블라우스 이렇게 베이지 톤의 블라우스인데요. 이게 예쁜 게 뭐냐면 단추 부분 보이시죠? 자개로 살짝 이렇게 자개 부분으로 이렇게 빛나면서 디테일이 너무너무 고급스럽고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소매 부분도 이런 식으로 디테일이 살짝 고무줄이 있어서 여기가 이렇게 좀 찡겨지는 그런 스타일의 블라우스고요. 이 유넥 부분도 너무 귀엽고 여기서부터 셔링이 잡혀가지고 일자로 샤라락 떨어지는 느낌이 너무너무 좋은 그런 관절기용 블라우스고요. 딱 보셔도 어떤 실루엣인지 아시겠죠? 제가 평소에도 잘 입고 다니는 스타일로 준비했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들도 좀 낯설지 않으실 것 같아요. 얘랑 같이 입으려고 저는 이런 네이비 핀터 팬츠 스타일을 바지를 준비했거든요. 얘는 이렇게 두께감이 빳빳한 두께감의 팬츠예요. 그래서 면 팬츠라고 할 수도 있고 좀 캐주얼하게 입을 수도 있고 좀 오피스룩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바지 같이 입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네이비 톡톡한 팬츠랑 같이 이런 식으로 매치해 주려고 가지고 온 팬츠인데 이것도 여러분 너무너무 팬츠가 예뻐요. 저는 진짜 왠지 저희 셀링 아이템은 팬츠 맛집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만큼 너무너무 팬츠들이 다 이번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베이지 컬러 그리고 네이비 컬러가 있는데 베이지는 제가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정말 정말 예쁩니다. 빳빳한 소재여서 구김이 잘 안 가요. 그게 장점인 것 같고요. 얘도 살짝 슬림한 핏이 아니라 조금 와이드, 너무 와이드는 아닌데요. 그렇다고 또 약간 중간 정도의 그런 핏을 자랑하고요. 저는 이게 좀 하이웨스트로 나왔더라고요. 제가 피팅했을 때 배꼽까지 오는 하이웨스트 디자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얘도 상세 사이즈 확인해주세요. 드디어 베이지 컬러의 바지가 나왔네요.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네이비 컬러의 그 바지 다른 색깔이고요. 얘랑 또 같이 입으려고 블랙 셔츠예요. 이렇게 좀 크리스피한 소재감이 돋보이는 셔츠인데 제가 이렇게 좀 사각사각거리는 소재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딱 이 셔츠가 그런 좀 사각사각거리는 소재고 소매 부분이 또 이번에도 이렇게 둥글게 떨어지는 소매인데 얘는 아까처럼 고무줄은 없어요. 고무줄이 없지만 조금 더 귀엽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셔츠고요. 이게 마음에 드는 거. 이 부분이 이렇게 유넥이면서 여기서부터 또 여기 이렇게 셔링 부분이 떨어져요. 아까 그 블라우스랑 살짝 이 부분이 비슷하지만 느낌이 전혀 다른 그런 셔츠고요. 뒷부분 보면 되게 예뻐요. 아까랑 다르게 얘는 또 여기서부터 귀엽게 셔링이 이렇게 떨어지는 디자인이에요. 너무너무 제가 또 좋아하는 그런 느낌의 셔츠고요. 얘랑 또 이렇게 면 베이지 팬츠랑 같이 입으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까 네이비 컬러는 좀 진해가지고 디테일이 잘 안 보였는데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셔링이 잡혀서 들어가는 그런 면 팬츠 아주 빳빳한 보이시면 텍스처감이 보이실 거예요. 굉장히 도톰한 느낌의 그런 팬츠라서요. 저는 이거 겨울까지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사이즈가 1, 2 이렇게 나왔거든요. 1이 S, 2가 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얘. 여러분, 아까 블랙 컬러를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화이트 컬러로 또 디테일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까 그 셔츠, 블랙 셔츠의 화이트 버전이고요. 굉장히 깨끗한 느낌이 들죠. 화이트 셔츠는 또 굉장히 깨끗한 느낌이 드는데 이게 구김이 가더라도 자연스러워 보이는 그런 구김이 가는 소재이기 때문에 너무 구겨졌다고 해도 여러분 개의치 마세요. 그 자연스러운 느낌 그대로 입어도 예쁜 그런 셔츠라서요. 이렇게 좀 화이트는 또 블랙이랑 달라요. 블랙은 조금 시크한 느낌이 든다면 화이트는 또 깔끔하고 좀
한톤 톤다운된 느낌이 드는 그런 셔츠고요. 얘는 정말 깔끔하게 세비지 데님이랑 가지고 왔어요. 이거 데님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완전 딱 이런 세비지 데님 그런 느낌 그 자체고요. 신축성이 1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데님은 당연히 신축성이 없고 이렇게 디테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세비지 데님이고요. 저는 이거 M 사이즈 착용을 했어요. 조금 더 오버핏으로 입고 싶어가지고 M 사이즈를 착용을 했고 이렇게 화이트 데님 팬츠랑 누가 봐도 찰떡 궁합으로 어울리는 이런 코디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셔츠는 진짜 컬러감이 너무너무 예뻐요. 잘 이렇게 이런 어쩜 이렇게 컬러를 예쁘게 잘 뽑았을까? 둘 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컬러감이고요. 얘는 살짝 가격대가 있어요. 왜냐면 소재고 그 디테일들을 하나하나 찬찬히 보시면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셔츠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깨라인 보세요. 이 어깨라인 쪽에 이렇게 셔링이 살짝 잡혀 있어가지고 살짝 이렇게 아웃핏이 예쁘게 실루엣이 잡히는 그런 셔츠고요. 실루엣이 굉장히 예쁘게 잡혀주는 셔츠예요. 소재감도 크리스피한 소재감임에도 몸에 딱 붙지 않고 살짝 사이즈가 있고요. 그리고 앞뒤 언밸런스한 기장감이에요. 앞이 살짝 더 짧고 뒤가 살짝 더 길어요. 이런 거는 바지 속에 넣어서 입어도 예쁘지만 또 이렇게 빼서 입어도 너무너무 예쁜 것 같고 두 컬러 모두 너무너무 컬러감이 예쁜 그런 셔츠인데요. 이렇게 단추도 너무 고급스러워요. 단추 느낌을 보면은 이 옷이 얼마나 디테일을 신경 썼는지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단추 디테일도 너무너무 이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그런 셔츠입니다. 또 이 셔츠는 여러분 제가 카키 팬츠랑 같이 매치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 카키 팬츠를 가지고 왔고요. 근데 카키 팬츠도 가격이 너무 괜찮아요. 제가 또 이런 카키 팬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저번에도 바지를 너무 좋아하셨는데 이렇게 이 바지도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기 앞에 약간 이렇게 이 부분만 핀딱이 살짝 잡힌 카키 팬츠인데 얘는 핏도 예쁘고 가격도 괜찮고 소재도 너무너무 좋아요. 두껍지 않은 이런 소재감이고요. 컬러 진짜 예쁘죠? 그래서 카키 팬츠 찾으시는 분들한테 저는 이 바지 추천해드려요. 티셔츠 같은 거에도 그냥 무심하게 딱 컬러감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매치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또 제가 이렇게 입으면 예쁠 것 같아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가 또 같이 스타일링을 해봤어요. 아이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니트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니트도 제가 판매하는 니트예요. 근데 메인 컬러는 얘가 약간 그레이빛 도는 컬러라면 얘는 베이지 컬러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실자임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너무너무 예쁜 그런 니트예요. 그래서 이 컬러도 얘는 베이지 컬러, 얘는 또 그레이 컬러인데 컬러가 두 개 다 예뻐가지고 저는 일단 이 아이템을 먼저 입으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예쁘죠? 이 카라 부분이 살짝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일러 스타일로 살짝 들어가 있는 그런 니트고요. 벌써부터 니트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이 니트도 좀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약간 초코칩 같은 느낌의 이 패턴이 저는 너무너무 귀여우면서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니트는 처음에 입었을 때 조금 따끔따끔 거린다는 느낌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걸 많이 신경 쓰지 않아서 안에 아무것도 안 입긴 했거든요. 근데 너무 막 따갑지는 않은데 그래도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 좀 니트가 따가운 게 싫으신 분들은 이 니트는 별로 추천해드리진 않을게요. 이 베이지 컬러 이 니트랑 짠! 같이 입으려고 또 완전 긴 데님 롱스커트를 준비를 했어요. 얘도 컬러감 진짜 예쁘죠? 얘가 이렇게 긴 롱스커트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애매한 기장감이 싫기 때문에 좀 이런 베이직한 느낌의 롱스커트를 준비를 했고요. 데님 스커트고 스티치가 너무 예뻐요. 이렇게 좀 깔끔하게 들어간 스티치 느낌이 너무너무 예쁘고 여기에 주머니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또 얘랑 같이 이런 식으로 롱스커트 예쁘게 매치하기 위해서 이 아이템을 준비를 해봤고요. 컬러 진짜 너무 예쁘죠? 아마 여러분들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런 또 롱데님 스커트 이런 컬러로는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발견하자마자 바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빼놓을 수 없는 원피스. 저번 셀렉 아이템에서는 원피스를 준비를 안 했는데 이번에는 원피스를 준비를 했어요. 보시면 이번 원피스들도 다 롱 원피스예요. 저한테 다 복숭아뼈까지 오는 기장감이고요. 얘는 블랙 롱 원피스인데 보시면 넥 부분이 이렇게 예쁘게 잡혀서 있고 긴 기장감 그리고 내추럴한 느낌이 드는 이런 롱 원피스라서요. 블랙 느낌 얼마나 또 시크합니까? 제가 이런 원피스 진짜 좋아하는데 크리스피한 소재감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좀 니트를 여기 어깨에 살짝 걸쳐서 이런 식으로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자켓에 살짝 안에 롱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게 입어도 예쁠 것 같고 뭔가 너무 딱 좋아하는 원피스라서 설명을 길게 더 못하겠어요. 얘는 스타일링 영상으로 여러분들 참고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뒤 느낌이 조금 달라서 더 그 점도 마음에 드는 원피스라서 얘는 다른 컬러도 있었지만 무조건 얘는 블랙이다 이러면서 블랙을 선택했습니다. 예쁘죠 진짜. 그리고 이거 이것도 원피스인데 얘는 디테일이 굉장히 많은 원피스예요. 그리고 컬러가 살짝 그레이빛 도는 컬러인데 얘는 이런 컬러가 보면 또 쉽게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얘도 보자마자 구매를 했고요. 얘는 이 부분에 이렇게 조여가지고 좀 라인을 주어서 입을 수도 있고 여기를 조여서 아니면 그냥 좀 내추럴하게 뚝 떨어지게 입을 수도 있고 스타일링하기 나름인 그런 원피스인데요. 또 이 단추를 다 풀러가지고 여러분 투웨이로 살짝 간절기 자켓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아주 효자템입니다. 하나 가지고 있으면 원피스부터 약간 긴 자켓처럼 입을 수 있는 효자템이고요. 주머니가 여기 부분에 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감이 딱 오시지 않나요? 모든 코디에 신고 있는 신발이 개인 소장용도 있지만 저희가 신발도 하나 이렇게 메리제인 슈즈 스타일로 준비를 했어요. 예쁘죠? 얘도 준비한 셀렉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요. 원래 자판은 안 하려다가 제가 워낙 이런 신발을 좋아하기 때문에 얘도 같이 준비를 했어요. 얘는 여기 보시면 살짝 나무 느낌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귀여운 메리제인 슈즈고요. 뭔가 묵직한 느낌이 마음에 들어서 준비를 했고 뭐 원피스라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지 스타일링이라던가 너무 귀엽게 잘 신을 수 있어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슈즈는 처음 준비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또 깜빡 잊을 뻔했어요. 이거는 재킷이에요. 간절기용 재킷이고요. 딱 어느 옷에도 진짜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살짝 톤다운된 카키 컬러 그리고 이런 베이지 컬러 두 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여기 밑단 부분 보시면 살짝 고무 밴딩 처리가 되어 있고 큼지막하게 이렇게 주머니 그리고 여기에도 포켓 디테일이 들어가 이런 느낌의 간절기 재킷이에요. 이런 거는 여러분 진짜 휘뚜루마뚜루 막 여행 갔을 때 뭐 너무 춥지 않을 때 근데 꼭 재킷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유용하게 가지고 다니며 좀 들 수 있는 그런 재킷이고요. 매치하기도 너무 쉽잖아요. 이런 건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옷들 어느 옷에서도 매치하기 좋고 재킷 이런 거는 기본으로 가지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얘도 준비를 했고요. 둘 다 얘도 컬러감이 예뻐서 뭐 여러분들 취향껏 선택해 주실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이 컬러를 여기서 입어보자면 뭔가 이런 느낌의 좀 내추럴한 그런 자켓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입기 좋은 그런 자켓입니다. 뭔가 제가 이 컬러를 한번 꼭 입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제가 준비한 가을 아이템들은 자켓까지 해서 이렇게 쫙 소개를 해드렸고요. 뭔가 핏이라던가 소재, 컬러 제가
평소에 워낙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들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꼭 상세 페이지를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더 자세히 써놓기도 했고 소재라던가 제가 어떤 사이즈를 입었는지 특징들이 잘 나타나져 있으니까요.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계속 저는 제품들을 업데이트를 하고 이번에는 믹스맨션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더 페이퍼룸이라고 아예 사이트를 개설을 해서 선보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제품들은 품절실까지 계속 선보일 예정이고 업데이트도 조금씩 주기적으로 계속 해드려서 소개시켜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꽤 길어졌을 텐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점들은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